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끝인 조우형이란 인물을 아십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6호우 실제 소유주로서 282억 원의 배당을 받은 사람입니다.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15억 원의 대출금을 끌어와 대장동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5년에는 대장동 사업에 3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해 엎어질 뻔했던 대장동 사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었습니다.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현재 법정에 서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습니다. 검찰은 왜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 때문입니까? 수만 명의 피해자를 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의 대검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익과장이었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육성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윤성렬이 과장 조이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우형한테. 박영수 변호사를 네. 통할 만한 사람. 통할 만한 사람 소개해줬지. 윤성렬이다.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결국.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화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자매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림시키고 부회장 김명호 부회장도 꼬림시키고 이랬지. 김만배 씨 말에 따르면 윤석열 검사가 봐준 덕분에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줄줄이 구속되고 실형을 살았지만 조우영은 서슬퍼했던 대검 중수부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고 사건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조우영의 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50억 클럽에 회자되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거액을 받았습니다. 안 팔리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은 김만배가 누나를 통해 사주었습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대장동 의혹 사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 대표와 대표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불과 1년 전에 수사를 반대로 뒤집고 엉터리 진술 짜맞추기로 사건을 조작하고 현재 대장동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사라인의 고용곤 차장, 강백신, 호승진 부장검사들은 전 박영수 특검의 키즈들입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만 그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경고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국민적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커지기 전에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끝인 조우영,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